어디 가시는 거죠? 제일 큰데 이제? 연동. 연동, 연동 제일 큰데. 제일 큰 데를 갑니다. 제일 큰 데.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아주. 에? 지금 썰풀해야 전문가. 김사장님과 함께. 이야, 연동입니다. 연동. 야, 거의 한 2년 정도 키는 거죠? 2년 정도. 2년 정도. 2년 정도. 적어도 한 2년 정도. 야,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한가, 이게. 이 정도면 뭐, 아우. 보는 것만 해도 감상하면 돼, 내가 봤을 때. 이게 이 정도면. 와, 썰풀해도 아주. 확실히 이게 땅에 박은 게, 확실히 빵이 커. 화분에 한 거하고. 네. 화분 거는 이쁜데 빵이 좀 덜 차고. 빵은 낫죠. 그러니까 여기 상품성, 그러니까 좀 상품성 있는 게 아까 거기하고 여기 요거, 요거, 이 정도. 그치. 요런 애들이 지금 썰풀해야 한 1m 한 3, 40 돼가지고 상품성이 제일 좋은 게 지금 뭐 합치면 한 400그루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400그루 정도 되죠? 쓸만한 게? 그러니까 좀 제일 이제 뭐 이쁘다, 뭐 부피도 이제 뭐 만만하고 뭐 이런 애들이. 여기는 이렇게 이런 애들. 야, 빛깔이 아주 이게 노지 재배하면 색깔이 너무 진한데 이 안쪽에 있는 색깔이, 그죠? 이 안쪽에 이런 색깔. 이게 뭐야 이거? 이게 그렇지. 이게 원래 햇빛 보고 그러면 이런 색깔인데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면은 색깔이 이렇게 나온다. 재볼까요? 예, 한번 재보죠. 예. 야, 크기도 지금 어마어마하네 지금. 그니까, 예. 이게 가장 상품성 있을 나무네, 지금 현재로서. 예. 이게 바깥에 나오면 안 좋아, 이게. 그 반음지? 아니, 뭐라고 하지? 반양지? 반음지? 뭐 이런 데다 기르면은, 색깔이 아주 그냥, 와. 2m다. 예, 2m다. 이 45. 야, 근사하다, 근사해. 야, 이게 다 직접 와서 보셔야 돼, 이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은총 색깔, 와. 야.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색깔이 아주 진한 게 아주. 종류